네,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 김과장이 알려주는 우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제 동영상을 몇개 보셨다 그러면 긴급의료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설명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로 틀린 겁니다. 네. 우리 긴급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나라에서 하거나 이제 각 우리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두 번,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광명세운병원은 서울하고 좀 이제 위치상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해드리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우리 환자분들 상담할 때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더불어서 이제 차라리 영상으로 좀 한번 더 작성해보자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니까, 작성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사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건데, 우리 첫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긴급의료비지원이랑 똑같습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생계비 때문에 치료를 잘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원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맞춰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긴급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환자 위주로 됐다 그러면 우리 요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정 기준 뭐냐? 우리 중위소득 8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에 띄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2019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1인 기준일 때 주소지 자체 1인이 돈을 벌고 있을 때 이제 그 2인이더라도 한 명이 벌고 있을 때는 14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인이 벌고 있다 그러면 우리 392만 1,506원. 그 안에만 들어온다 그러면 신청 기준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억 4,200만 원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 기준, 우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 긴급의료지원이랑 좀 차이난 부분이 있는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그 명수로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주소지에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 틀린데 주소지에 한 명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30만 원, 그리고 네 명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우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환자분께서 MRI를 찍으셨는데 MRI 비용이 이제 다 이제 진료비까지 해서 5, 60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우리 그 부분 이제 그각 지자 이제 주민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서울형 긴급지원 받으셨는데, 바로 처리된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외래일 때 조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요거 조금 톡톡하게 이제, 환자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원 횟수 같은 경우는 연 1회세요. 예, 연 1회신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질병이 이제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치료했는데 다시 발생하거나 상해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를 했는데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추가적으로 한번 정도는 더 지원이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니 이제 네 번째인데,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으세요. 이것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대부분 아실 텐데, 대부분 이제 거주지 구청이나 이제 주민센터 같은 데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산콜센터, 우리 120번이죠. 전화번호 120번 누르시면
거기서 신청 및 안내사항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무래도 긴급 지원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분이 병원에서 발행하는 뭐 진단서라든지 기타 서류를 보고 판단해 가지고 선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후 이제 그 승인 받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우리 외래 같은 경우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빨리 처치해야 되는 뭐 응급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처치도 받고 돈도 빨리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긴급지원이랑 뭐 재난지원금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다. 서울형 긴급지원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인터넷에 광명세운병원 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쪽에 문의해 주셔도 좋고 전화 광명세운병원 긴가장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저 알려드린 다산콜센터 있잖아요. 120번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니면 신청하고 싶다 싶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려드리니까 많이들 연락 주시고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프실 때돈 없거나 그래서 치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하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조금 찾아보시면 도움 받을 데 많으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세운병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에는 뭐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